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하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불러주셔서 성찬을 기념하는 봉사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갑절로 은혜 받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영혼들 주님처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있고 우리 안에는 원수의 일이 확실하게 면해지는 죄를 꺼내낼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변화가 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409장 힘차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날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명하신 이 거룩한 날에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봉사자 예배 가운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집한 자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궁여겨 주시옵소서. 금 없고 점 없는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그 하나님을 뵙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참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대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에 대해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적 신약교회를 이루고자 우리를 불러모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동역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싸우니 오늘도 지치지 아니하고 영혼에 힘 주셔서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또 성가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주만 찬송 중에 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길 예비 그대리.
박수가 작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드리기 위해 준비할 때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뒤에 깨닫는 것은 드리면서도 받는 것은 나구나, 우리구나, 복 주시려고 우리 것을 구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드릴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주의 일에 쓰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순종해서 드렸사오니 드린 모든 물질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일, 원수의 일을 멸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더 자유롭게 더 감사하며 드릴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1번 주중에 있는 모임들 광고입니다. 세 번째 칸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우리가 임마누엘 성회 첫 번째 있을 때 많이 은혜 받고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성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곳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정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와야 됩니까?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다 와야 됩니까? 뭘 이번에 한 번만 말했는데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심령에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자리를 확실하게 내어드리고 그날만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내어드려서 확실하게 임마누엘의 기쁨이 임하는 성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자기들 살기에도 굉장히 바빠하는데 다른 어른들의 봉사와 섬김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청년들도 또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만 개혁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뭐 자기들도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예수 제자학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배우고 또 도우실 분들과 도우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 주일 중보기도 모임 여기서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네, 응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합해 주시고 또 열정도 합해주셔서 더 가고 싶은 모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예배가 끝난 뒤에는 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요철야 광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가족 예배까지 다 끝난 뒤에는 각각의 예배당마다 기관마다 수고하시는
안식사님들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임원도 뽑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안식사님들은 꼭 오셔서 한가동 예배 후 이 신길 본당입니다. 오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나갈 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협동 전도사를 모집합니다. 사례 없이도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겠다는 전도사님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당연하죠. 침례받은 자,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자. 소정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받았든지 특별히 구분하진 않겠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역자들에게 추천을 받은 자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네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약 두 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는데, 문의는 우리 교계협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담당 교역자들에게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빼앗고자는 원수의 방해를 막아주시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받는 시간 되더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나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다른 생각으로 내 안에서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원수의 생각이 박살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습관이 끊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받아 순도하기 원합니다. 계명이니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시간 아버지여 주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준 시간에 우리 모두를 복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입니까? 다른 날도 1년 365일 감사하지만 성찬주일은 특별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내 피다. 다시 말해서 나 너희 대신 죽는다.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혹시나 잊을까봐 살면서 닥치는 다양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혹시나 원치 않은 일 겪으면서 용기를 잃어버릴까봐 믿음이 식을까봐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주일입니다. 다른 때도 기뻐하겠지만 오늘은 어떤 때보다 감사하시고 평소보다 최소 두 배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혹 어제까지 불편한 사람이 이 안에 있거든 그냥 오늘 끝내버리시고, 관계를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관계를 빨리 끝내버리시고, 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데 어디서 우리에게 이 안에 원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마귀된 나를, 마귀에게 속한 나를, 죄인 되고 원수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것을 몸으로 기념하는데, 먹고 마시면서 이 날이 가기 전에 빨리 정직하고 진실하게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화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명을 주시는데 전후 사정이 복잡합니다. 13장 1절 보면은 유월절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13, 14, 15장 다 읽어보면은 전인데 지금 유월절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본문 되면, 물론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에 따라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맛보실 시간이 다가오심을 압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슴 떨리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바로 뒤에 열둘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지혜롭게 판단했지만 원수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중에 제일 열심히 다는 사람은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부인하죠? 그럼 나머지는 부인 안 했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총수가 되는 대제사장들,
달랐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행동을 하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니까 답답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성령에 관해서 충만하게 감동하시니까 막 울면서 덜덜 떨면서 쪽지만 살짝 주고 간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발도 씻어주시면서 세계명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한 마음을 항상 구한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봉사자 배때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평안이,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방해할지라도 그 일을 주의 뜻대로 하고자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항상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좀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도 있고 기도로 지원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며 교회는 몇몇 소수의 직분자가 아니라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각각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중에 최고 직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금요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특히 그 성전은 그 당시 헌신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순전하게 마음을 다했습니까? 물질도 평소보다 더 적게 하신 분은 적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 드신 소수 빼놓고는 다수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직 예수만 왕 되시는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예배가 확실하게 예배되도록, 만민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만 높임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와 모든 주의 모임들이 진행하게 되려고 주께 드린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하는 모임을 가질 것이다 했고, 주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도 받고 서로를 돌아보고 힘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갔다 와서 혹시 낙심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약간 안 좋은데 지난주 따라 화수목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급성 장염이라고, 죄송합니다. 성도들도 건강한데 불편한 분을 치료해야 될 목사가 급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전화나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목사님은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문자. 원래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상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도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챙기겠지? 안 챙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챙겼는데 목사님은 아니고 한 성도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시지요. 근데 그 말은 권위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런데 결국 문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가는 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 나만 어려우냐? 더 어려운 분도 있고, 아, 다양한 성도들이 단순히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곳에서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이루고자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왕임을 고백하고자 그렇게 기도하고자 모인 것이었기 때문에 가면 유익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 분, 성도 한 분은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제 옷 잡아당기면서 왜 앞으로 가세요? 뒤로 빠지세요. 저를 너무 보호하느라고. 그래서 중간에 기도가 한참 진행되는 10시 한 반쯤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다 온다니까 그때도 따라오려고 화장실에 혼자 가는 걸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여자 성도분인데 예.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분입니다. 굉장히 연약하죠. 여자 성도가 보기에도 금요일날 그런 모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나 저보다 아내보다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은 가는 게 낫다. 가서 얼굴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많은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불편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여기 와서 일단 예수도 믿고 은혜 받고 병도 확실히 낫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편함들이 있고 때로는 마음을 같이 했던 분들이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성찬주간 내가 너를 내 죽었단다 하신 분이 니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성령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확실하다면 그 길을 갈 때 정말 많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 걸어갔고 올 때도 큰 기쁜 마음으로 그 저를 보호하는 여자 성도와 함께 손잡고 한 40분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밝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뭐 그런다고 토요일부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주일이지만 성찬주일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야 될 일들이 내일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좌우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의 핏값입니다. 우리가 알죠?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몸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몸입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당신만한 분은 없습니다. 아부가 아니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도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한 딱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고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뭐 언제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출애굽한 선배들이 경륜을 봤지만 성령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충만함 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마음 말고 예수의 마음 구하면서 넉넉히 갑시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시간 아닙니까?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무슨 하소연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굉장히 귀하고 훌륭하신 분 많은데 저는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이전에 그랬어요. 여기 꼴등이라도 좋으니까 오래 남게 해주세요. 이 일 터지기 전에. 제가 사실 보면 객관적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께 우리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감사는 굉장히 큽니다. 뭐 교역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성도가 따라온 것도 아니었고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성도들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성경대에 이루고자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숟가락을 올려놓은 거예요.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막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역자들을 제가 대표하진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영감이 제일 부족한 연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느끼는 감사는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표현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교역자에게 마땅히 맡겨진 역할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서로가 한 몸이니까 그리고 격려하니까 교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교역자들의 일을 집사님들은 성경이 원하시는 집사님들을 성령과 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들 누가 봐도 칭찬받는 성도들 함께 되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좀 되었지만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됐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면 괜찮네. 성경이랑 비슷하네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신데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의 계명이라고 영생의 계명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가 되신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의하신 명령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순종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니들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단서만 없으면 괜찮아요. 사랑이란 말 애들도 하는데 초등학교들도 반지 끼고 다녀요. 커플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설명이 사실 이 봉사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11시 예배에는 좀 어린 영혼도 온다지만 이 봉사자 예배 때는 이게 필요합니까? 성찬주일 아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제가 한 2, 3주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읽고 붙어있는 예레미야 애가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서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순종한다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결국은 닥칠 수밖에 없는 작정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선제들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주의 말씀이 이만이라 또 이만이라 또 이만이라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랑한 처소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완전히 우습게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 다 파괴돼버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큰 약속보다 큰 반전이 일어났으니
죄인은 반드시 형벌받는다는, 마귀에 속한 영혼은 반드시 형벌받는다는,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복음서에 뻔하잖아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년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하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고, 공생의 기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셨는데 그 공생의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의지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처소를 예배하시고 성령은 그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시고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원수입니다. 이 성찬을 기념하는 예배,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보시고 그렇게까지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한가?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한가? 머리에 있는 게 마음에 아직 못 내려오고 있는가?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가? 진리를 감상하고 사람의 겸용을 이기는가?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귀와 그 악에 속한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내 안에 초대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원수의 견고한 진이 계속 커가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혼,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마귀를 멸하는 영혼, 죄를 끊어버린 영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함께 돌아보면서 내 사랑하는 집사님이,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진짜 원수가 마귀라는 걸 지금 자기 주변에 접근해 있는 것이 그 악한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지를 서로 분별해주고 쫓아주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구호가 있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예수 사람 되게. 할렐루야. 나를 누구 되게요? 내가 예수 사람 돼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득 채워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 순종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받아봤어야지. 내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찬송했는데 그거는 아주 약소한 비교죠. 창조주가 죽었는데 그 한 방울 물도 안 되는 바다 물결로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게 어떤 사람과 은혜가 임했는가를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고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길이란다,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라고 보여주신 예수의 공생애와 말씀, 기록된 말씀, 책에 있는 말씀들, 그것을 영혼에 채우시고 원수에게 뺏기지 마시고 끝날까지 악랄하게 우리를 끊어내려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어떤 아이가 끌려가고 있어, 나쁜 애들한테. 근데 그 애한테 평안해라, 이게 말이 돼요? 건져줘야지. 근데 끌려가는 애 보니까 훨씬 나보다 힘이 세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없이 어떻게 예수처럼 사랑합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목격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생명인데 그렇게 알지 않고 대충 옵션으로 선택상으로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성찬할 때 한 떡에서 떼겠지만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3일 동안 장례마를 때 아주 끝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이기게 하려고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말.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 한 몸입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 한 몸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영혼, 진리에 순종한 영혼, 마귀를 대적한 영혼 되게 하려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은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성찬으로 주의 피를, 주의 살을 기념하는 이 정말 복되고 원수에게 조금도 뺏길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소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였지 서로 사랑하라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보여주셨고 우리도 간혹 이렇게 살고 때로는 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이끄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온 몸과 마음과 삶과 내게 주신 모든 걸 다해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이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달라고 이 계명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게 달라고 우리 예수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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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의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에 아버지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였사운데 원수에게 더러운 것들에게 이 말씀을 뺏기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의 식구들은 이미 나와 한 몸이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도 예수의 피값 준 영혼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조금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의 피값 된 영혼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낳아서 이 영혼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피값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성찬입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할 때 자기 몸을 분변치 못함으로 주의 피와 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 대신 죽었단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때서 그 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분명한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원수가 떠나가고 그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이란다. 이것이 내 피란다. 이것이 내 살이란다. 이것이 내 피란다. 이것이 너에게 참된 양식이요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란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몸을 분별하며 먹고 마시시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내 죄를 먹고 마시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시간이요 감사하는 시간이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가 되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며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하게 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대할 만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두려움에 떠나며 담대함이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도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짜 성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의 차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성찬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을,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몸으로까지 체험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합심해서 가르쳐주신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숨처럼 알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고 칭찬받으리라 다짐하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살과 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오니 두려움과 염려와 연약함과 모든 핑계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며 순간순간 때론 고통스러울 때 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행복한 길, 밝은 길, 영원히 참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길, 하나님이 박수하시는 길, 예수가 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5장 찬송합니다. 골짜핀 그대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계명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